야,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파, 야, 아니 요즘 김장철이라서 어머니 이렇게 파 찾는 분들 많으시죠? 응. 요, 이거를 직접 따시는 거구나 일일이. 네. 아이고, 어머니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50년. 어머니 50년이나 되셨어요? 예. 아니 어머니 근데 50년 장사하셨으면은 이제 조금 쉬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던 습관이 있어서 못 쉬어. 몸이 근질근질하세요? 하던 습관이 있어서. 아,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이렇게 또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우리 열심히 삽시다, 박 PD. 파이팅! 파이팅! 다 해주면 우리 열심히 삽시다, 파이팅! 파이팅! 야, 우리 저기 젊은 우리 또 우리 여자 저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젊은 저희 여자 PD들에게 어머니 열심히 살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열심히 사세요. 아니 요새 어머니 그 김장철이고 해가지고 제가 겉절이랑 해서 수육이랑 해가지고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쪽파 어머니 다듬고 계신 쪽파도 사고 또 요 배 배를 갈아서 이렇게 양념을 하면 맛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좀 사려고 해요. 쪽파 조금이나 여기에 이렇게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도 하나. 요 맛있겠다. 야 이렇게 배 해랑해서 어머니 얼마죠? 다? 다. 요것도 받으세요, 가격 어머니. 3,000원만. 3,000원? 어휴,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3,000원 너무 싸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싸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로요? 싸게 줘야지. 어머님이 다 드신 제가 쪽파 해가지고 요거로 이제 배추랑 맛있게 무칠 거거든요. 요거 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제가 어머님이 이렇게 주신 배랑 쪽파로 요리 맛있게 할게요. 어머니 올해 저 이제 시장 오래오래 다닐 거니까 어머니도 여기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세요. 저 그럼 오늘 요리 하러 갈게요, 어머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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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여전히 우리 어머니 쪽파를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시죠. 아, 여러분 저는 배랑 쪽파를 득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언,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자.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 배추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는 어떤 배추 사실 거예요? 어떤 배추? 저는 배추는 이제 알배추를 사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보통 김장을 하는 그런 포기배추는 겉절이를 못 하지 않나요? 뭐 하려면 하겠죠 뭐. 아니요, 저 알배추를 하고 싶다고요. 알배추 각피디 열심히 살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대파 이렇게 또 묶고 계셨구나. 요거 또 오늘 나가야 되니까. 아우 이쁘다. 이뻐. 어머니 요즘 김장철이라 바쁘시죠?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아이고. 옛날에는 김장 때문 바글바글하니 여기 손님들이 바글바글하고 굉장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아유. 무조건 해도 조금. 어머니 안 되겠네. 제가 결혼을 빨리 해서 대가족을 잃어가지고 여기 끌고 올게요. 애 한 열은 나가지고 데리고 와서 우리 어머니 여기 다 팔아드려야겠네. 어머니는 그럼 김장 하셨어요 올해? 우리는 김장 안 하. 어머니. 어머니 아까 김장을 해야 된다 이게 맛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머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김장 안 하고 그러면. 아니 우리는 딸내미가 농사 지니까 다 못하죠. 저는 배추를 또 사러 왔거든요 어머니. 저는 김장을 할 능력은 아직 안 되고 알배추로 겉절이를 좀 하려고 해요 어머니. 겉절이 하면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어머니 이런 것도 겉절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요. 겉절이 맛있지. 이게 더 이것보다. 지금 얘네가 딱 제철이고 하니까 지금 아니면 또 못 보기도 하고. 계획가 틀어지고 있네. 계획가 약간. 저는 사실 요거를 사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아유 요게 맛있다고 하니까. 겉절이는 이게 맛있어. 저 오늘 특별히 제가 또 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하고 어머니랑 김장에 대해서 또 열띤 토론을 했는데 그래놓고 요 알배추를 사간다. 약간 어폐가 있죠. 우리 시장을 위해서 오늘 미래의 어머니로서. 그럼 요거로 제가 한 포기를 사서 어머니 하도록 할게요. 배추랑 그럼 요 빠질 수 없는 게 마늘 양념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마늘도 하나 주세요. 마늘. 좋아. 마늘. 자 배추야. 가자. 우리 마늘 차를 타고 입장. 어머니 이렇게 좋은 배추랑 마늘 저한테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아이고 내가 고맙게. 감기 조심하시고 어머니. 네. 건강 조심하세요. 네. 어머니 저 그럼 갈게요.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오늘 요리 잘할게요. 고마워요. 안녕. 네. 여러분
저는 배추랑 마늘을 샀습니다. 배추가 저의 생각과 다른 배추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저는 왜냐면 무침 요리에 강하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고기, 맛있는 또 수육을 삶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육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어떤 부위 사실 거예요? 고기는 어느 부위를 사냐? 굉장히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목살이나 목살 또는 목살을 사려고요. 사실 목살밖에 몰라가지고.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사장님 계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일전에 함박스 스테이크 고기 샀잖아요 사장님. 네. 그래서 함박스 스테이크 성공했습니다. 야 박수. 그래서 제가 그때 공약을 했잖아요. 네. 제가 함박스 스테이크 꼭 성공을 해서, 제가 그동안 기름 요리는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사장님 다음에 승전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하면 여기 제가 와서 앞에서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마마 따라라란 이때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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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김장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육하려고 고기 사러 왔거든요. 선생님, 네. 수육은 어느 부위로 해야 좀 맛있어요? 아, 돼지고기는 뭐 전 부위 다 해도 되는데요. 네. 그냥 좀 이렇게 모양 잘 나오고 좀 맛있게 하시려면 삼겹살도 좋고요. 아, 삼겹살로도 할 수 있어요? 네, 삼겹살도 좋고 아니면 이제 충청도 사투리 이제 쫄대기라는 거 저기 사태살. 사태살이 맛있어요. 사태로 주십시오. 네. 아, 사태 여러분 산사태 조심하셔야 돼요. 짜라라라. 아, 이게 사태. 이게 사태구나. 앞사태살. 앞사태살. 네. 야, 신기하다, 신기해. 이게 이제 쫄대기라는. 네, 쫄대기. 그럼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삶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렇게 삶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은 네. 요거 큰 거 한 덩이만 혹시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어느 부위, 어느, 어디가 좀 맛있을까? 통으로 하는 사이다. 아롱이 쪽이 맛있어요. 아롱사태라는 쪽. 아롱사태라는 쪽? 이게 쫄깃쫄깃해요. 요게? 네. 이거는 제 춤을 보고 사장님이 그럼요. 감명이 깊으셔가지고. 아, 왔다 해주님. 월계수이. 야, 감사해요.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성공을 하면은 그때는 사장님하고 여기서 왈츠를 한번 추는 거 어때요, 사장님? 사장님하고 네, 그때는? 춤이 문이 아니야. 왈츠를, 아니요, 사장님. 제가 리드할게요. 저는 춤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고기 샀습니다. 와, 이렇게. 하실 때 네. 콜라 쓰신다고 하시잖아요. 어, 잠깐만. 콜라가 있네요. 네. 어머, 잠깐만. 여기서 콜라 사야겠다, 사장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콜라가 진짜 이렇게 옆에 또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여러분 아이스크림도 한번 훑을게요. 그냥 살짝 아이스크림도 있으니까 여러분 여름에 더우실 때 여기서 고기도 사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럼 제가 콜라를 꺼내갈게요. 네. 콜라를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오늘 뭐 수육은 사장님 제가 굉장히 좀 잘 삶거든요. 프로그램에서 한 두세 번 삶아봐서 사장님은 다음에 그런 왈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셨죠? 자, 그러면 또 요거 여러분 맛있게 제가 삶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짜잔, 여러분 장 다 봤습니다. 오늘 겉절이 앤 수육. 또 제가 강한 요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요리를 하러 가볼까요?